안녕, 연우예요. 여러분, 저 머리를 진짜 많이 자랐어요. 갑자기 가을 겨울에 긴 머리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를까 싶어가지고 머리는 여행 갔다 와서 결정을 하려고 해요. 지금 머리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오늘 짐도 싸고 브이로그도 좀 찍어와서 같이 영상에 한번 붙여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짐 챙길 때 뭐부터 챙기세요? 저는 약간 속옷이라든지 이제 뭐 얼굴 씻는 거, 몸 씻는 것부터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카메라, 뭐 충전기 이런 거 챙기고 옷 좀 챙기고 그 다음이 저는 메이크업 제품을 가장 마지막에 챙기거든요. 근데 오늘은 영상 찍을 거니까 조금 다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옷은 이거 데코뷰 바지를 챙겨갈 겁니다. 여행 가서 잠옷 없으면 또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그냥 아무거나 반바지 입어가지고 자자 했었는데 편하고 입고 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3박 4일이어가지고 좀 길거든요, 일정이. 이거 진짜 집에서도 엄청 잘 입거든요. 빨래도 어제 했어요. 쪼리를 또 챙길 건데 쪼리는 요거 쿠팡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사뿐 쪼리고 빨간색. 다음날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거를 어디다가 담을 거냐면은 지난번에 아카이브 앱 그 샀을 때 더스트팩 이거 주셨잖아요. 여기다가 담아가려고요. 제가 첫날에 바로 이제 딱 들어갈 거니까는 이런 재질이면 모래도 어느 정도 빠질 것 같고 해서 요거 가방에다가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요 가방에다가 뭐 남는 게 사진이라고 여행 가면 사진을 잔뜩 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챙겨갈 건데 지금 엄청 고민이에요. 제가 이거 카메라 시장 가서 산 이 필름 카메라 이게 되게 비쌌는데 또 비싼 만큼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 이번에 여행 가는 친구랑 작년에 제주도 가가지고 진짜 큰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운전을 안 할 거고 택시로 여행을 다닐 거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진짜 사진이 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일회용 카메라를 쓰려고 하는데 벌써 필름들을 다 썼어요. 제가 이거 찍어놓고 이거 제가 작년 여행에도 쓴 건데 아직까지도 필름을 인화를 안 했습니다. 이거 가져가려고요. 필름은 이렇게 집에 있어가지고 이거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여행의 목표는 이거 필름 다 써서 와가지고 여행 갔다 와서 빨리 인화를 해보고 싶어요. 차 없이 다니면 가볍게 다니는 게 최고기 때문에 가벼운 제품들로만 일부러 골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파우치도 챙길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보고 예쁘단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요 모데스트 우드 파우치에다가 이 작은 미니 향수. 이거는 르라보 제품인데 샘플로 지난번에 있던 거 있어서 로즈 31 향을 넣을 거고요. 여기다가는 주얼리들을 좀 담아가려고 해요. 원래는 지퍼백에다가 해서 이중 포장하는 게 좋은데 여행 동안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담아가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즐리 주얼리들을 다 챙겨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챙겨 넣었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옷을 챙길 건데요. 가네스라에서 구매한 요 블라우스에다가 얼마 전에 구매를 또 한 니트 비스티에를 같이 입을 거예요. 그리고 바지는 그루브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할 거고요. 사실 우리가 가는 첫날이 날씨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캐주얼하고 사진 찍었을 때 좀 예쁠 것 같은 옷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생일 때 입었던 이 그루브 셔츠랑 똑같이 팬츠까지 입을 건데 이렇게 셔츠 같은 경우는 구김이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숙소에 뭐 다림이 있으면 다행인데 저희 이렇게 지퍼백 있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요. 공기를 그냥 쫙 빼요. 쫙 빼서 그냥 캐리어 가장 밑에다가 깔아놓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져가면은 구김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요 자라 블라우스. 이것도 지난번 쇼핑 때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것도 그때 산 니어웨어 팬츠랑 지금 딱 입기가 좋아요. 마지막 날에도 뭔가 날씨가 좀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요 블라우스. 이거는 제가 작년에 구매를 한 건데 어디서 구매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요거에다가 또 얼마 전에 가네스라에서 같이 구매를 했던 팬츠를 챙겨갈 거예요. 요거. 이거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키장녀들한테 완전 강추고 컬러감도 지금 가을에 입기가 너무 예쁜 연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챙겨가는 신발은 이렇게 오니츠카 타이거 운동화 하나랑 이렇게 미니뮤트 메리제인 챙길 거예요. 비 온다니까 부츠를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올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진짜 고민 중이에요. 부츠가 좀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모자는 당연히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 페럴스 모자 그대로 챙기고 이번 여행 가방은 이 미니뮤트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 세디백이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다가 코디를 해도 다 잘 어울려가지고 요즘에 진짜 주구장창 메고 있는 것 같아. 제가 화장품 여행 갈 때는 엄청 최소화해서 간단 말이에요. 일단 클렌징은 요 세트 가져가려고 해요. 저 이거 진짜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네만 쓰고 있고요. 이거 오일 쓰면은 아이 리무버 안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집에 아이 리무버가 없어. 이 정체불명의 세럼. 이거는 지금 제가 테스트 하는 제품인데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고요. 일단 브랜드만 이렇게 듣고 보내주셔서 테스트 중인데 되게 잘 맞더라고요. 얘 성분이 뭔지도 몰라 나는 지금. 그리고 크림은 얼마 전에 닥자에서 이렇게 또 귀엽게 이 사이즈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는 이렇게 두 개만 챙기려고 해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엄청 간소화해서 할 거거든요. 이거는 헉슬리 쿠션, 립은 스톤브릭 제품, 스칼렛 헤이즈. 이렇게 미니 사이즈의 섀도우가 있으면 정말 편하죠. 엄청 편합니다. 약간 코랄인데 살짝 가을에 더 어울리는 코랄 컬러. 그리고 블러셔는 블러셔 브러쉬 따로 챙기는 게 좀 부피가 커서 이렇게 포렌코즈 세트를 가져갑니다. 이거는 포렌코즈 래빗 컬러고 이거는 포렌코즈 블러셔 이거 팡팡이 스펀지 알죠? 아주 활용도가 높은 제품들. 나머지 펜슬류, 마스카라, 브러쉬는 이런 사이즈, 작은 사이즈에 파우치에 넣으면 완전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잠깐 갈아입고 왔는데 왜냐면은 레드투레드 드디어 2차 마켓을 제가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우 마켓 처음으로 2차 마켓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가격 조율을 계속 하다가 좀 늦어졌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할인율이랑 구성이 정말 에바거든요. 아무래도 레드트레드 브랜드 자체가 출시된 지 1년밖에 안 된 브랜드여가지고 초면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 때문에 처음 사용을 해보셨는데 아직까지 잘 사용하는 분들도 계셨고 아직도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엄청 자랑을 했던 유한 킴벌리 브랜드예요. 유한 킴벌리에서 마스크 만드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좀 늦게 알았어요. 아무튼 마스크를 왜 얘기했냐면 마스크 만드는 회사에서는 마스크 트러블을 잘 알고 있겠죠. 그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피부 고민, 자극, 민감, 그리고 마스크 트러블이죠. 나쁜 공기 속에서 또 장시간 마스크 착용까지 하니까 울긋불긋 피부가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이 민감러를 위해 가지고 나타난 진정 케어 브랜드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마켓에서 진행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센서티브 크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분이 킹서브라고 시카보다 더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시카랑 병풀에 좀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되게 만족할 만한 제품이고 저도 특히나 그랬습니다. 얘는 제가 젤 크림이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기존 젤 크림이랑은 다르게 되게 뿌티체처럼 탱글? 하게 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서 좀 건성 피부로 바뀌었는데 여름에 이 크림까지만 해서 단독 사용을 해도 되게 잘 버텼고 나이트 케어로도 이 크림 하나만 잘 쓰고 지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건조해지는 가을 겨울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이트 케어용으로는 조금 더 리치한 제품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되게 신기했던 게 이번 마켓들 후기 중에서 클렌징 라인에 대해서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거 오일 있으면은 아이 리무버 필요 없다고 제가 이번 여행에서도 리무버 안 가져가잖아요. 사실 클렌징 제품은 막 엄청 좋다, 특별하게 우아하고 좋다 한 게 바닐라코 클렌징 밤 이후로는 거의 이게 진짜 처음인데 사실 바닐라코 클렌징 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쓴 제품이고 레드투레드는 마켓 때문이 아니라 진짜 써오고 괜찮다 했던 이유가 이게 신기한 게 이 제품을 쓰다가 다른 제품을 쓰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레드투레드 클렌징 오일 추천드리기 전에도 마녀공장 제품도 되게 잘 사용을 했고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도 좋다고 해서 좀 사용을 해봤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리무버가 좀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리무버 없이 너무 순하게 클렌징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클렌징만 잘 되는 거 아니야? 약간 피지 제거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얘 피지 제거 되게 잘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용을 하다 보면은 좀 촘촘히 바뀌어 있는 피지들이 다시 차오르는데 속도가 되게 늦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지? 좀 요즘엔 덜 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미네랄 오일도 없으니까 지성분들도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돼요. 제 친구들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가 지성이라고 클렌징 오일을 죽어도 안 쓰던 애들이 있었는데 제가 강권을 했었거든요. 아 그냥 한 번만 써보라고? 지금까지 되게 잘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클렌징 폼을 샘플로만 보내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본품이 있어갖고 사용을 하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는 이걸 왜 그때 마켓을 안 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다른 제품들도 다 그렇고 최고의 칭찬은 세정력이 좋다 이 정도인데 이것도 써보면은 그냥 다른 제품 쓰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일단 자극 없는 밀크 폼이고 씻고 나면 되게 부들부들하고요. 씻고 나서 엄청 그런 건조함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클렌징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켓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얘네들이 엄청 마켓 우아하고 좋다라고 영업하기가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도 정말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2차 마켓을 했고요. 일단 좋아져서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떤 옵션을 구매를 하셔도 클렌징 폼 견본품 두 개에다가 요 크림 견본품 두 개. 여러분 브랜드에서 미쳤나봐요. 이 클렌징 브러쉬까지 같이 주겠대. 미쳤나봐. 저는 이렇게 하면 대체 남는 게 정말 있는 건지 궁금한데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더 이상 덧붙일 말도 없는 게 일단 할인율이랑 구성품이 미쳤잖아요. 옵션 1, 이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이거 크림 이렇게 두 개에다가 브러쉬까지 9,000원이에요. 요즘 클렌징 오일을 9,000원에 구매하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드럭스토어에서도 그렇게 못 봤던 것 같은데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폼 그리고 아까처럼 구성품 똑같이 5개 해면 17,000원. 보통 거의 17,000원이면 클렌징 오일 단품 가격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센서티브 크림. 저는 물론 가을, 겨울 나이트 케어로는 조금 더 리치한 걸 바랄 건데 모닝에 그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도 좋고 모닝 케어로도 쓰기 되게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 크림 존버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크림을 또 이 가격에 이 구성품이 또 됩니다. 그리고 오일이랑 크림 옵션까지 있고요. 여러분 그냥 뭐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한 킴벌리에서 만든 초저자극 케어 브랜드 제품이 이번에 미친 할인율과 역대급 구성품으로 증정품 포함 최대 76%의 할인율까지. 게다가 이 제품들 제 마켓에서 구매해보신 분들 정말 다 후기 되게 만족스러웠고 존버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더 말하기도 입 아프고 그래가지고 전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또 어디서 이렇게 만나볼지 모르거든요. 아무튼 가방도 이렇게 쌌고 제가 오랜만에 제주도 가서 브이로그를 한번 열심히 찍어보려고 하는데 잘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내일도 방역수칙 잘 지켜서 여행도 조심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마켓도 많이 예뻐해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T 나온다. 미도 힘치 않아. 나 음식 잘 안 가려. 가지랑 올리브 안 좋아해. 얘는 진짜 내 픽을 믿어도 돼. 여기는 진짜 맛있어. 이거는 더 맛있지 않아? 달라. 아니 표정 보고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누가 맛있지? 안 먹고 나지? 응. 아 웃겨. 응? 됐다. 너무 저 입 돼요. 입 된다고. ASMR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충전 맡겨야 돼. 6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연해서 드시고 초코 드셔주시면 돼요. 아, 야 초코는 초코색이네. 맛있어. 이거 먼저 먹으래. 아 맞죠. 나 아, 아메바요. 표정을. 푸딩 맛이 잘 몰라. 맛있는 거야? 나쁘지 않네. 이게 능이 한 건가 원래? 그럼 내가 나잖아. 근데 느끼하지 않으면 된 거 아니야? 순두부 같아. 라면 먹고 싶어.
연두부 같다. 연두부. 커피도 먹고 싶어 이나야. 연두부 같아. 내려놓고 싶어. 아니 맛이 닝닝한 거 봐. 뭐 다 먹을 필요 없어. 혼자 먹을 거야. 초코 아이스크림이야. 엄청 진하네. 그냥 진짜 초코 아이스크림 맛이야. 역대급으로 제일 행복하게 놀고 있어. 그치? 개 웃기네? 너무 이렇게 이렇게 깡깡 피자 아니야, 야, 모자라. 아니야, 남아. 넘친다. 아, 내가 할게 따라할게. 근데 넘친다. 만들면 반지 그냥 걸쳐 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괜찮아요. 적당해요. 두께 일정하게만 이거든요. 다르다. 귀여운데? 뭔가 강낭콩 같기도 하고. 요정 풀리. 네, 귀여워. 껍데기 내가 먹겠네. 야, 이거 살이 좀 넣어. 근데 맛있어. 먹어봐. 그 왜 그런 것도 있잖아. 태풍 심할 때는 제주 왔다가 못 내리고 다시 돌아간 적도 있잖아. 그런 거지. 우도를 못 간 것은 진짜 한시였어. 진짜 못 나왔어. 진짜 못 나왔어. 나 왜 배고프지?
카드 하나가 없는데 가방에 여기 있네. 맞지? 좀만. 아우 뜨거워.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